네, 오늘 LG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는 정말 끊임이 없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수급 상황을 보면 10월 중순부터 기관의 순매수력 정말 대단했고요. 그 다음 11월에는 외국인이 또 바통을 이어받았죠. 그러다 12월 중순에는 양매수까지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꾸준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종목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도 큰 틀에서 보면 정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반등력이 대단합니다. 10월 13일 최저가를 찍었었잖아요. 17,000원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24,000원대 자리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증시 고점 6월 달부터 또 제가 계속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근데 주가가 그때 한 24,000원대 위치에 있었지만 주가는 17,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누가 매수를 했냐면 기관이 매수를 했죠. 기관이 시작을 했죠. 기관이 이제 시작을 해서 17,000원대부터 매수를 해왔고 그리고 11월 정도 들어서자 2만 원대부터 외국인이 또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현재 외인과 기관의 누적 포지션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쌓여 나가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밑바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긍정적인 또 신호 LG전자가 벤츠의 인포테인먼트를 납품을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만들겠죠. 그래서 이 차량용 전장 부품 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되고 있고 광저우 공장에서 2019년부터 OLED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자 한 1년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기를 겪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수율이 많이 안착이 돼서 작년 정도부터 이제 OLED 쪽에서 본격적인 흑자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중 이미 이제 흑자를 전환을 했다라고 지금 현재 또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LCD TV 비중을 많이 이제 줄인 상황인데 OLED 쪽이 이제 지속적으로 흑자가 많이 나자 LCD 쪽에 흑자의 그 줄어드는 폭을 OLED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메꿔주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증권사에서 전망한 지금 영업이익을 충분히 달성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연 영업이익이 한 2조 4천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이 되겠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한참 LCD 쪽이 호황이었던 2017년도 영업이익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 올해는 그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주가는 2017년대 28,000원에서 39,000원대까지 움직였던 그 주가 대비 지금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보다 주가가 최소한 마찬가지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30에서 50% 정도까지는 더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나쁘지 않는 결과가 올 하반기 정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장에서 2%까지도 상승력을 잠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OLED 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그 밑단에 있는 장비주들한테도 좀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여러 거론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미래컴퍼니도 있고 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런 종목들은요. 뭐 DMS의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수주 소식도 예. 좀 긍정적으로 들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야스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데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어떤 이 수주 실적과 어떤 영업이익적인 어떤 그런 재무 구조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한 1, 2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수급이 붙고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오늘은 좀 자동차 장비 쪽이 좀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잖아요. 네, 2차 전지 부품 쪽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움직이겠지만 이제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순환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1, 2개월 안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중기적 관점으로 저점 매수로 가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